어떻게 보면 특집이에요. 삼재 특집인데 뱀띠분들이 이 물건을 넣으면 대박난다. 약간 이런 느낌. 뱀띠는 어? 뱀띠? 아 약자빠진데 뱀띠들이 약자빠져. 잘 돌아가. 머지가 참 잘 돌아가. 어찌 보면 좋게 표현하면은 똑똑해. 영리해. 잘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. 뭔가에 뭐 일이 있거나 뭐 잘 피해가. 똑똑하잖아. 뭘 두면 좋을까? 책이나 많이 읽으라고 해. 옆에다가 책. 왜냐면 얘네들은 어찌 보면 지략에 지략가 같이 머리가 또 이렇게 비상하니까 잡아놓으면 책 한 권씩 읽고 이렇게 해서 책을 좀 많이 옆에다 두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좋을 것 같아. 맞네요 진짜로. 왜냐면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가 있어. 이 사람들이 독달가라 그러지. 그렇게 해서 툭툭 내뱉을 수가 있더니 네. 사람이 뭔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영리하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책을 좀 옆에다 두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면 조금 말을 융통통 있게 유도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죠?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분들은 뱀띠분들은 책 옆에 두다 그래.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신뢰를 얻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좀 배려도 좀 하라고 그래. 뱀띠들이 좀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근데 저 친구들에게 침실이나 집 현관 앞에 부적을 두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걸 안 떼고 오랜 기간 동안 두시더라고. 침실이라고 그래. 효과 없다. 그다음 귀신도 왔다가 다시 또 아유 여기 부적 말도 안 되는 부적 붙어있네 이런다. 내가 봤을 땐 거의 별 부적 효과 없다. 띄워버리라 그래.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진짜 실제로 뭐 잠에 들 때 자꾸 악몽을 꾸거나 어떻게 보면 뭐 귀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럼 침실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아니지. 그 사람 자체에 내가 봤을 때는 귀문이 열려있어서 그런 거야.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. 너무 너저분하면 귀신이 따라 들어왔다가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. 여기 좋네? 이러면서 딱 앉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띠라도 정리정돈이 최고인 거고 우리 엄마 대빵 지더분하거든? 좀 지나 잘하. 그리고 이 띠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요런 게 좋다. 저 사람은 저런 게 좋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뭐 정답은 없죠. 그쵸.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그럼 여지까지 이제 소띠, 닭띠, 이제 뱀띠 침실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삼재라는 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. 난 좋아.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오는 거잖아요. 그런 기운을 막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? 좋은 물건? 좋은 물건? 그냥 앞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뭐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닙니까? 뭐예요? 뭐 갖다 놓으라고? 왜 난 돌멩이라고 그러지? 이건 돌? 근데 그 돌 잘못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데? 그러니까. 그런 거 안 되는데 왜 돌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지? 돌로 만든 뭔가를 두라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왜 하물과 구운데? 뭔가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봐. 모형이 있나 봐. 뭔 모형이 있나 봐. 그거는 그러면 점사 보러 오면 알려주실래요? 응, 볼까? 그냥 오라고 해. 와, 와서 얘기해. 알겠습니다.